그리고 다음날 뭔가 내 차례가 와서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근데 딱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찬열이 형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넌 야구나 잘해. 넌 야구나 잘해. 넌 야구나 잘해. 어! 근데 좀 더, 조금 선배님인데 얄미운 게 있어요. 이렇게 웃으신다고 이렇게. 어! 들었다! 들었다! 야! 들었다! 들었다! 야! 난 안 들었다! 난 안 들었다! 들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웃으셔요. 이렇게 대말게 네. 선생님처럼. 야구단에서 막내인 동우한테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넌 야구나 잘해 라고 얘기했던 건 조금 우리 동생 동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게 표현해요. 왜 그러세요? 아까랑 다르잖아요. 우리 동생 동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께서는 감동되셔야 될 것 같아요. 형님을 그래도 형님이시니까 VIP석 문으로 저희가 형님께서는 이렇게 들어가셔서 형님 여기서까지 형님! 형님 여기서! 형님! 형님! 에이, 말려봐!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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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스프리 발라금 모두 마쳤고요. 이제 리더를 뽑아야 됩니다. 자, 제가 MC의 권한으로 오늘의 리더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더에게는 부상으로 가슴에 별 배지가 달아집니다. 야. 자, 장 트러블타와 용기 신동호. 여기서 배지라도 못 타가면 진짜 창렬이 형한테 한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너 가져. 죄송합니다. 뭐예요 지금? 이해합니다. 인정하세요. 가장 많은 한을 담아 소프리를 한 멤버가 금주의 리더가 됩니다. 막관시의 첫 번째 리더는 최연소 신동호. 일단 리더가 된 기념으로 지금 뭐 스프리 발랑도 끝났고 지금 코너가 끝났으니까 마무리를 마무리 멘트를 멋있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네, 제가 한 가지 권한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도 되나요? 명령 내리세요. 아까 네. 그 지금 몇 시 그거 누가 하셨죠? 제가 했죠. 그걸 저한테 주세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이제 하면 안 돼요. 진짜? 제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만 할 수 있어요 이제. 리더의 권리로 이제부터 무조건 지금 몇 시 이 멘트는 무조건 리더 겁니다. 좋습니다. 이거 좀 괜찮은데요? 네. 지금 몇 시? 막간시! 그동안은 항상 막내기 때문에 대중에게 알려질 기회를 놓쳤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막반시에서는 네. 그 기회를 제대로 줘줍니다. 그 기회가 뭐냐?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 존재를 한 방에 알릴 수 있는 한 방 이슈를 만들어드립니다. 한 방인가요? 한 방을 검색하기를 빵! 빵! 실시간 검색 빵! 빵!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막내 반란 시대의 첫 번째 도전 과제, 첫 번째 도전 상대는 누구인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번 주 발란 대상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드 가수 조성모. 영혼을 울리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숨막히는 카리스마로 가요계를 평정했다. 게다가 우수한 체육 실력으로 국민 스타로 등극. 10년간 깨지지 않는 높이 뛰기의 대기록 2m 25cm 막반시 멤버들이 도전한다. 대단한 기록에 도전하네요. 막내 서름도 서름인데 기록에 도전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죠? 정말 내심 걱정되는데요. 다행이죠. 그냥 다 해보고. 네. 성공한다면 드림팀에 나와야죠. 드림팀에 제가 감독님께 하강 감독님한테 적극 추천해서 고정 출연 시켜야죠. 진짜요. 네. 사전에 고지를 했을 거예요. 오늘 도전 과제는. 조성모다. 조성모를 깨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와라. 조성모를 깰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준비했습니까? 그럼요. 잠깐만요. 가시나 본가요? 가시나 본가요? 가시가 있어, 가시가. 네네. 이거 뭔가 대단한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어, 이거 맞지? 네. 머리 맛있네요, 그냥? 네. 스타일리스트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잘못 준비하신 거? 높이뛰기 트레이닝으로 바로 갈아입혀주세요. 가죽 자켓은 이제 그만. 알겠습니다. 기대해볼게요. 자, 두 번째 멤버입니다. 두 번째 멤버는 네. 승영군입니다. 자, 승영군. 어, 뭔가 대단한 게 준비됐는데요. 따라오세요. 힘들다. 아이돌이 꿈은 없어요. 네. 아 이뻐 어떡해. 어머 뭐,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리듬타고 리듬타고 이거. 비라도 내리면 구름 뒤에 미가 울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만 하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 볼 수 쉽게 널 잊을 수 있는 내가 아닌 걸 잘 알잖아. 아, 근데 너무 이뻐요. 이게. 태우 씨, 일단은 뜨고 싶은 용광은 알겠다만. 네네. 고운불가란 아이템이 조금 약간 아 이제는 되게 오래된 아이템이 아니었나 그러게 됩니다. 아 아직까지 이분은 뭐 예능에서 활동을 별로 많이 안 하시고 자주 보이지도 않고 네네. 그리고 팀X에서도 조차 잘 보이지 않았던 윤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익숙합니다. 익숙합니다. 으악! 너 잘생겼다. 하지마. 널 깨물어주고 싶어. 널 깨물어주고 싶어. 참가자는 지은 씨, 막판 씨,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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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찍, 늦었어. 하지만 멤버끼리 화낸 게 없게 한. 했어, 했어. 했는 걸. 너 점점 수롱이 닮아가. 쭉 AM. 그럼.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아시나요? 노래 알아요?